지난 26일 우리나라와 터키 정부는 3년 동안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자유무역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지난 23일 오후 8시 19분경 시운전 중인 신고리 2호기의 성능 시험 중 급수 펌프 이상으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굿럭 조나단 나이지리아 대통령을 초청해 나이지리아 투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중국 천진시와의 무역 확대를 위한 2012 중국 천진 경제무역 투자전시 포럼이 27일부터 이틀간 서울 AT센터에서 열립니다. 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테러는 결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테러의 핵이 이용된다면 이는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핵 테러, 지금 우리 앞에 현실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목도한 이 비극적 상황에 대해 함께 모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논의해야 한다. 이후 인류는 핵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프라하 선언을 계기로 열린 2010년 워싱턴 핵 안보 정상회의. 이는 핵 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공유한 자리였습니다. 대외협 중에서도 가장 강화할 형태는 바로 핵무기를 사용한 테러일 것입니다. 핵테러를 막기 위한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리고 2012년 세계 50여 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핵 비확산 조약을 성실히 지키는 나라.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대한민국에 모여 핵 테러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생각. 하지만 70억 모두가 함께 바라는 단 하나. 그것은 평화입니다. 2012년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가 시작됩니다.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